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신약 372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를 계속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1절부터 살피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 부족한 자들이 서 있습니다. 저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근거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슴에 담고 나를 바꿔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지난주까지 저희는 휘포모네, 워낙 중요한 개념이라 제가 헬라어로 여러 번 발음을 해드립니다. 휘포모네, 무슨 뜻이다 그랬습니까? 어디 어디 아래에 머물다. 그런데 그 어디 어디 아래라는 곳이 야고보서 1장이 지시하는 바는 다름 아니라 말씀 아래 머물라라는 뜻이었다. 그거를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같이 상고하시는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주제를 정하라 하면은 사람 차별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그 차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차별을 하게 되는 근원이 뭐냐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즉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1절 보시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예, 성경 본문에는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외모로 취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겉모양이라는 단어와 가지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 개역한글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외모로 취하다라는 말을. 그러나 이 그 속에 있는 뜻은 어떤 사람 쪽으로 얼굴을 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전체를 향하여가 아니라 어떤 사람, 특정인을 향하여 내가 얼굴을 들다, 그를 바라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미적으로는 어떤 이에게 치우쳐서 호의적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편파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에게만 내가 호의적이고 친하게 지내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렇지 아니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차별 대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개역 한글 성경을 빼고 개역 개정이 됐든 새번역이 됐든 공동번역이 됐든 뭐라고 번역했느냐? 차별하지 말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가 헬라어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지만 의미적 뜻은 뭐냐면 한쪽 사람을 우대하고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는 것 때문에 다른 편 사람은 아래로 내려보고 업신여기고 하는 그 차별성, 이것을 얘기하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절이 명령형으로 돼 있다라는데 우리는 마음을 좀더 써서 읽어야 됩니다. 이게 명령형입니다. 외모로 취하지 말라. 제가 설명드린 대로 바꾸면 사람 차별하지 말라. 이 명령형으로 써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이 명령형으로 쓰는 문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다그 잘못을 저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명령형으로 쓰여졌다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누구까지 그렇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크리스찬, 우리 신도들은 예외입니까? 1절 다시 보십시오. 뭐로 시작합니까?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 2장에 얘기하는 바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그리스도인이라도,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내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사람 차별을 안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눈물로써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속에 있는 인간의 속된 본성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전하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으로 명령형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구원받기 전이든 구원받은 후든 우리 속에 자아의 속된 속성 중에 차별하는 그런 마음이나 행동이 나오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 왜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이런 게 있을까?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왜 이런 게 있을까? 여러분, 4절로 곧바로 가보십니다. 4절.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차별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는 근원이라는 겁니다.
이건 두번 얘기를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4절에 앞에 너희끼리 구별하며라는 이 말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두 번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4절에 앞에 있는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다라는 게 핵심어가 됩니다. 핵심어. 이 구별한다라는 뜻이 뭐냐 하고 쫓아 들어가 보니까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분리하다. 분리하다라는 게 뭐예요? 같이 모여 있는 쪽에서 일부를 떼서 딴 쪽으로 옮겨 놓은 게 분리된 거죠. 그리고 똑같은 뜻이지만 분리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로부터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4절에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나는 너희들이랑 다른 부류에 속해 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를 구별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달라. 너희랑 다르다니까? 하고 자기 자신들을 분리해내서 다른 쪽에 떨어져 있는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구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와 섞이지를 않고 따로 떨어져 있으려고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단계가 너희보다 높다라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 중에도 내가 구별됐다라고 자신을 높이는 근원이 되는 거고, 그 결과 교만한 마음에 파당을 짓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파당을 짓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스스로가 나는 너희랑 다르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을 잠깐 가보십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6절.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그러니까 말씀을 더 선고하기 전에 나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보인 게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둘이 무슨 위치와 역할로 고린도 교회에 같이 있었느냐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서신서에 보면은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씨를 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도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안에서 낳은 아버지라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육체적으로 낳았다라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여 영적 생명이 피어나게 하는 역할을 사도 바울이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볼로는 왜 나올까요? 아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년 반 정도, 선교지로는 굉장히 오래 있었던 거예요. 1년 반 정도 가르치고 하다가,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계속 다녔고, 그리고 나서 아볼로라 하는 자가 이 달변가이고 구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이 달변가 아볼로가 바로 고린도 지역에 파송해서 목회자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 자는 사도 바울, 또 물을 준 자는 아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절, 6절의 이 말씀은 씨를 복음 전함을 했던 나든, 그리고 생명이 자라도록 물을 주는 역할을 했던 목회자였던 아볼로도 이걸 넘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인 게 있다. 그 뭐를 본받으라라고 했느냐면, 이는 그 핵심은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도 하고 목회도 하면서 무엇만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넘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록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 한 이것을 배워서 뒤에 말씀입니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거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하고 질책을 하십니다. 그러면 6절에 여러분 거기 보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고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인 것은 기록한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 본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직분도 있고 은사도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예, 그러한 은사들이 많이 올때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하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보다 다른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만은 그런 개별적인 성령의 인도를 내세운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만 가르쳤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게끔 가르쳤다. 그런데 6절 하반절에 그들은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말씀이 역시 문장으로 그냥 번역한 우리 개역성경이 아니라 새번역으로 바꿔 읽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뜻이 어느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을 얕보면서 뽐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새번역 성경에 번역으로 바꿔 읽으니까 어느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을 얕보는 그 상태가 오늘 야고보서 2장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 외모로 취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다? 어느 한쪽 사람에게 얼굴을 들고 호의적으로 대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원래 뜻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쪽 사람은 내려보고 무시하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이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는 친하고 잘 지내고 내 마음과 다른 사람들은 하시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이 곧 차별이고 이 형태가 고린도 전서 4장 6절의 하반절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는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걸 새번역으로 바꿔 읽으면 어느 한쪽을 편을 들고 다른 쪽은 얕보면서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근원이다라는 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 차별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여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을 주신 겁니다. 7절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여러분, 여기 구별이라는 단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2장 4절에 구별이라,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문자지만 그걸 이끌어 가신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뜻이 어딘가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이 얘기하는 바가 오늘 야고보서 2장에 왜 사람 차별하게 되느냐? 자기 스스로 구별됐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게 한쪽 편을 들고 한쪽은 얕보면서 스스로를 뽐내는 일이다. 그래서 7절 경고의 말씀이죠.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요, 세상에서는 당연하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됐든 열심이 됐든 은사가 됐든 우리 사람의 눈에는 분명히 차이가 보입니다. 없단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차이가 보여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4장 7절이 얘기하는 바는 그 차이를 놓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키재기. 이 사람 신앙은 2m, 이 사람은 1m밖에 안 됐네. 얘는 아직 걸음마도 못하는구나 하고 나서 그룹을 갈릅니다. 여기 초보반, 중급반, 고급반, 그 다음에 선생반 이렇게. 그러나 7절이 얘기하는 바는 그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라. 다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2m짜리 선생반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2m짜리 신앙을 가진 자나 1m짜리 중급반에 있는 성도들이나 아직 걸음마 단계인 초급반에 있는 성도들이나 간에 그건 자기 노력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 어떻게 자랑하느냐. 자랑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지금 고린도전서 지난주차 15장 전반부까지 살폈지만 고린도 교회가 많이 가지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선생반에 가 있는 그런 자질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뭐예요? 1장에 나오는 대로 모든 구원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였다. 또 모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전도여행 하면서 그냥 휙 지나간 곳이 아니라 1년 반을 가르친 곳이에요. 2차 전도여행 때 1년 반을 거기만 특별하게. 그러니까 성경 지식 충분하고 구변도 충분하고 또 모든 하나님의 은사도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 다 가진 자다. 다 가진 자다. 지역교회로 얘기하면 다 가진 자였다. 그런데 그 다 가진 자가 그 가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현상으로 돌아갔습니까? 고린도 교회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자신들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구분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파벌이 생겼어요. 그게 분쟁입니다. 글로에 편에 너희에게 분쟁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으니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중간부터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라니까? 어허,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았네. 바울과 아볼로가 무슨 사노냐? 예수님께서 수석사도로 지정한 나는 베드로, 개바파다. 어? 무슨 개바? 나는 거기 줄 안 될 거야. 그리스도에게 직접 붙을 거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게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예요? 내 신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쟤네들이랑 달라. 많이 가진 걸 가지고 겸손해졌습니까? 자기를 구별하는 길로 갔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공부했던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방언의 문제가 거의 다를 차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이 방언이에요.
방언을 왜 그렇게 많이 설명했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하고 있어 라는 증거로 우리 말이 아닌 천사의 말로 이해하는 샬라샬라 방언을 해내니까, 여기서 샬라샬라 저기서 샬라샬라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은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역할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우는 게 뭡니까? 내가 버려야 될 거, 내가 취해야 될 거, 내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머리로 받아서 마음 밑에까지 끌어내리고자 이 성경을 탐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방언은 그런 해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샬라샬라 방언을 하면은 영적 교류는 하나님과 있을지 모른다. 나의 영은 기도하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못 맺는 상태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통역함이 없는 방언은 교회에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통역을 해야 무슨 뜻인지 다른 성도들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지 않겠냐. 그러면 아예 하지 마라고 했느냐? 아닙니다. 내 집에 가서 혼자 해라 그래요. 그 왜 그래요? 그 당시 샬라샬라 방언이 성령의 교통하심의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아, 통역이 안 되는 건 집에 가서 혼자 해.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떠들고 방언을 하려고 했을까요? 내가 낫다라는 걸 드러내는 방법이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너는 아직도 여기 우리 말로만 얘기하냐? 나는 천사의 말로 하나님과 대화한다니까? 그게 나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으로 작용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런데 14장, 우리 배웠습니다만,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경고했어요? 일만 마디 뜻없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남이 알아듣게끔 다섯 마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은사의 기본을 뭐라고 정의를 했어요?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해야 돼. 네가 영적으로 잘났다. 너의 덕을 드러내려고 하는 방언은 하지 마. 그게 고린도전서 14장의 핵심 아닙니까? 그 당시에만 있었습니까? 제가 어찌어찌하다 이제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하는데 잘 알려진 목사님이 옛날 경험 얘기하는 걸 봤어요. 기도회가 열렸는데 다들 기도하는데 두 분인가 세 분인가가 방언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거기 그 두 분은 별실로 들어가셔서 따로 기도하시라고. 여기 다른 사람 방해된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내가 좀 드러내고 싶은데 왜 하지 말라고 해? 고린도전서 14장만 읽어서도 그 성도들이 교만이 딱 가라앉으실 겁니다. 아하, 다른 사람에게 뜻을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용어들은 혹시라도 천사의 음성을 내가 쓰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다. 사도 바울이 네 집에 가서 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얘기한 게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들이 왜 떠났어요? 자기 드러내는 거 못하게 하니까. 이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파당을 짓고 내가 영적 은사가 많다라고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별하려는, 자기를 구별하려는 마음이 근거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십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여러분,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제 고린도 교회들에게
경고로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라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2장 1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뭐가 연결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달성했다고 나옵니까? 받았다고 나옵니까? 받았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 스스로 쌓아 올린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 가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마저도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않은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 생명을 내가 스스로 만든 자가 없듯이, 그렇다고 어머니 배를 통해서 나왔지만 어머니가 나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어머니라는 생명의 통로를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뿐만입니까? 태어나고 나서 공기 하나님이 공짜로 주십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에 확진 판정 받으면은 위험한 증상이 나올 때 어디로 가요? 고압 산소실로 가요. 폐가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는 건강보험이 잘 돼 있는 나라이니까 망정이니, 서구 유럽 같은 데는 그 고압 산소실에서 한 보름만 지나죠. 몇천만 원 나옵니다. 산소 공기로 호흡한 돈 내놓으라. 보험이 적용 안 되면 몇천만 원 나와요. 근데 우리는 공짜로 지금 산소 마시죠. 돈 내요, 안 내요? 돈 내고 마시는 분 없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에 필요한 것은 공짜로 주신다니까. 지구에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물이 있어요. 공짜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디 받지 않은 게 있습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들 지구상에만 있습니다. 왜 그게 지구상에만 존재합니까? 모든 열매며 이런 것이 하나님이 그대로 만들고 먹어라 하셨으니까. 육체가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뿐만입니까? 우리의 영적 생명 어떻게 왔어요? 우리의 죄사함이 어떻게 맺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공짜로 받은 적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내가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공짜로 주셔서 내가 죄사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도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내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열어 보여주심,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감추어진 이 말씀을 열어 보여주심이 없을 때는 문자는 읽어낼지 몰라도 그 속에 있는 뜻이 내게 되는 적이 없습니다.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경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돌이켜서 가던 길을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갈래 라는 마음, 이거 회개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회개의 마음.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은 자세히 다시 보십시오. 회개의 마음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죄의 그 더러움을 발견해내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더러움과 그 어마어마한 멸망의 결과가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나는 반성을 잘해서 하나님께 갔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단계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만 확실히 알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뭐를? 내 마음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내 마음 돌이키는 방법 없어요.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후에 회개가 있습니다. 교만하고 무지한 자들이 구원받은 후에는 회개가 없다. 그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구원받고 나서 회개한 적이 없는 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왜 회개가 없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데. 매일매일 회개하는데. 하나님 이외에 딴 곳으로 가던 마음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다른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평생 하나라고요? 한 번이라고요? 그건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한 번이지요. 사망의 길로 가다가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는 단번이죠. 평생.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만 쫓아갑니까? 내 길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럼 다시 돌이켜야 돼요. 몇 번? 발견될 때마다. 그 마음 누가 주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함이 없이 어떻게 그 회개가 나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받은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말에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또 순천 가서는 인물 자랑하지 말고 벌교 가서는 주먹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이어야 자랑을 하지요.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 믿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어떻게 했으니? 준 자가 없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1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귀한 믿음마저도 받은 거다라는 사실이 명시가 되어 있고 특히나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받은 자에게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주는 자가 영광이죠. 진정한 영광은 주신 분에 있는 거예요. 주신 분에게. 그런데 내가 받아놓고 이거는 내가 낸 빛이요라고 다리 까불면 태양빛을 받아 반사한 것뿐인데 다른 이건 나의 영광, 나의 빛이요라고 까불면 그건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진정한 영광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우리 우주, 우리 태양계에서는 태양밖에 없는 거예요. 발광체는. 나머지는 그 빛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비춘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걸 뭐라고 한다 성경에서? 헛된 영광이라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라.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 4절이 아까 제가 앞부분만 살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2절, 3절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돈 많고 부자고 권력 있는 사람 같은 분이 들어오면 상석에 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러운 옷 입고 가진 것 없고 냄새 풀풀 나는 노숙자 같은 사람이 저 뒷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뭐라고 해요? 아,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마. 저 끝에 앉으십시오. 앉을 자리 없는데요? 그럼 바닥에 앉아, 그냥.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는 말이 그거예요. 바닥에 꿇어 앉든지, 말석에 앉든지 하지. 여기 오지 마. 냄새나.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4절,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아까 설명드리기를 너희끼리 구별하는 것 자체를 두 번 얘기한 것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낫다, 차별적인 우월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곧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판단의 얘기를 한두 번씩 말씀을 통해 듣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판단과 분별이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분별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아니면 다른 쪽에서 온 거야 라는 걸 구별해내는 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내는 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판단은 뭐냐? 밑에 있는 피조세계에서 내가 얘보다 키가 커, 나는 걔보다는 힘이 세 라고 서로 비교하고 상대방의 가치를 정하는 것을 판단이라고 합니다.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 지금 얘기하는 바는 너희끼리 서로 구별한다고 했으니까 사람 간의 구분을 짓고 하는 것은 그게 악한 판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판단이 왜 악합니까? 두 가지 이유. 꼭 기억하십시오. 전에 들으셨을지라도 사람 간에 판단하는 게 왜 악한 거냐면, 첫 번째, 그렇게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아유 형제님 참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니 하나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은 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겁을 할 겁니다 아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지금. 나보고 사탄과 똑같은 자리에 올라가라는 뜻이냐. 저주의 말로 드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판단의 문제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왜 사람 간의 판단이 악하다라고 하느냐면, 나도 그 헐뜯음의 대상이 되는,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잠깐 가보십니다. 11, 12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11절이 얘기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형제를 판단하고자 하는 그 순간 재판장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고,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이 가리키는 말씀의 본뜻을 한마디로 줄이세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현재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거다라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러죠. 로마서 2장 신약 241페이지로 갑니다. 로마서 2장 1절 보시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이건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3절 가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무슨 얘기죠, 지금? 1절과 3절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저 사람 뭐가 잘못된 부분을 보고 지적하면은 그 잘못된 그 행실이든 생각이든 태도든 그런 것이 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똑같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이 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는 꼴이 되는데 이유가 뭐냐?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너도 똑같은 죄 짓고 있어.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내가 재판자 하나님이 아닌데 다른 형제자매를 판단할 수 없는 근거는 무슨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적하고 더럽다 손가락질하는 그 죄가 저쪽 형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똑같은 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판단을 해요? 형제를 구분하고 판단하는 게 왜 악한 생각인지 성경은 분명합니다. 진리, 비진리를 구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누가 누구보다 낫다 못하다라고 지적하고 험담하고 하는 그 일은 그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지적하는 저 형제, 저 자매의 잘못도 자기는 똑같이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판단하는 문제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벌레인 사람, 구득인 인생이랴라는 표현 있죠. 우리 재래식 화장실 저 어렸을 때 많이 써봤습니다. 여름에 날씨 더운데 파리가 거기 알을 까면 구더기가 화장실 그 오물 속에서 꼬물꼬물해요. 여기서 나오려고 꼬물꼬물꼬물꼬물하다가 어떤 구더기는 구두구두 굳어있는 그 오물 위로 올라와요. 어떤 구더기는 좀 더 기어가서 벽을 타고 올라오고 있고 어떤 구더기는 내가 용변 보고 있는 내 발판 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밑에 있는 구더기 꾸둑꾸둑 굳어있는 오물 위에 올라온 구더기, 벽 타고 있는 구더기, 끝까지 올라온 구더기가 서로 간에 네가 나보다 더러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본문으로 가십니다. 야고보서 2장.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는 누구에게 가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전 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될까? 5절 보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부르시고 은혜를 넣어주시는
그 통로는 누구를 부르시고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누구를 부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돈이 없는 자라는 개념보다 조금 넓습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 자입니다.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됩니까?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뺏긴 자는 이 세상의 욕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야고보서 2장은 실제 물질이 가난한 자를 예로 들었으니까 2절, 3절이 그대로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십니다. 부자 안 택합니다. 자기 마음에 가진 게 많다고 하는데 뭐하러 그걸 부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오늘 끼니도 못 때웁니다. 내 영혼이 굶어 죽게 생겼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 공급하여 주소서 하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해서 뭘로 채우십니까? 물질로? 6절 다시 보십시오. 아,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무엇으로 부요하게? 그렇습니다. 이게 하늘나라를 상속 유업으로 받는 자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했다고 해서 세상이 못 주는 물질의 축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4페이지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28절에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합니다.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 돈이 있는 그런 뜻이냐? 궁금해서 역시 헬라어 원어로 쫓아들어가 봤더니,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없는 것들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원어적 의미는 nothing에,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데 있는 것들이라고 돼 있는 이 단어가 사실은 비동사로 쓰여진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존재동사, 비동사. 아, 내가 뭔가 있다, 나는 뭔가 이룩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고 본인을 낮추는 그 영혼들을 택하셔서 의미 있는 것들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나는 뭔가 의미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있는 것들은 없애버리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29절이죠. 이는 아무 육체라도, 여러분 성경에 육체 그러면 사람으로 바꿔 읽으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 막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자랑을 막아야 됩니까?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있느냐? 다 받았은즉 어찌하여 자랑하려 하느냐? 여러분, 여기 28절에 없는 것들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란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있는 것들이라는 말은 자기가 뭔가 의미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 유사한 말씀이 갈라디아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09페이지 가십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3절 보십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여기 우리 개역한 글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상태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이때에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라는 말이 아무것도 아니면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된 줄로 생각하면이라는 것은 무엇이 된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면 그건 자기한테 쏟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인데,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없는 것들을 택하사라고 할때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로예요.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때그 있는 것들이라는 게된 줄로 생각하면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을 받고자 하면은 있죠. 내가 무슨 의미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나요. 나는 nothing이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실상을 반드시 바라본 자만이 하나님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 6장 제가 3절을 읽어드렸는데, 여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즉 아무것도 아닌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미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는 거다라고 할 때, 만일 누가라고 하니까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 같죠? 여기도 아닙니다. 6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누구한테 주는 말씀? 구원받은 형제자매예요. 구원받은 후에도 내가 의미 있는 존재다. 내가 뭔가 신앙적인 업적을 달성한 상태고 하나님으로 향하는 계단 10계단이 있다면 나는 5계단 이상 올라간 상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자기한테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오십니다. 야고보서 2장 6절 말씀. 자, 여기서는 야고보서 2장의 6절과 8절은, 7절은 6절을 부연 설명하신 말씀이고, 6절은 부자들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된 자가 쫓아가는 부자들의 원리, 그들이 따라가는 법칙이고, 8절은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두 개가 대비되어 있어요. 6절 보십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이 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받을까요? 그들은 평소에 돈을 써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합니다.
부자가 사용하는 것은 돈이에요. 또 그들은 돈을 써서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6절의 하반절, 부자가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되어 있죠. 이건 가난한 자를 끌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에는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그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가난한 자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부자들의 모습인데, 이런 뜻입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얻고자 돈을 쓰고, 혹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돈을 사용하던 부자가 이제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회수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끌고 가서라도 가난한 자, 멱살잡이해서 법정까지 끌고 갑니다. 해서 그 호주머니에 먹을 것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의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줬던 돈 다시 내놔. 이렇게 하는 형태가 부자의 마지막 형태라는 거죠. 이거는 언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자기가 의도했던 것과 상황이 맞지 않게 전개가 되면 내가 줬던 돈이 효력이 발생이 안된 거예요. 사람에게 존경 사고 부러움 사고 다른 어떤 의도를 확정하게 얻기 위해서 썼던 돈이 무효화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됐어, 그냥 가져. 이게 아니라 가난한 자 멱살잡이해서 법정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의 몇푼 없는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다시 회수해내는 게 부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부자들의 원리입니다. 그들은 돈이 우상입니다. 그들은 돈이 힘이고, 그들은 돈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권력 행사할 수 있고, 부러움 살 수도 있고, 불법도 합법으로 위장할 수 있고, 권력에 있는 자를 휘두를 수도 있고, 별짓 다 하니까. 부자들의 원리, 돈의 원리입니다. 근데 바로 이 부자들의 원리를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그 부자들의 원리는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다라는 너희에게 준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한다라는 말은 모독한다라는 겁니다. 어디와 지금 정반대의 색채를 띠고 있습니까? 1절과. 1절 다시 보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그 길에 쓴 사람이 돈의 원칙을 쫓아 쓸 때는 7절처럼 너희에게 일컫는 바그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이 지시하는 바는 부자들의 원리는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8절 반대의 원리가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게 최고한 법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한이라는 것은 하나의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고의라는 거예요. 거룩한, 아름다운 할때 그런 부사예요. 이 한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법이라는 의미인데, 원래 헬라어의 원래 문자적 뜻은요, 왕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법. 왕가의 법.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돈을 쫓아가는 6절의 부자의 원리, 돈의 원리는 이 세상의 규율이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의 규율이 그겁니다. 돈이면 다다. 그러나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법에서는, 왕가의 법에서는 그거 이상의 법이 없으니까 이걸 뭐라고 번역한 겁니까?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에서는 돈을 나의 이익과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한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왕가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법칙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한 번씩. 황금률은 돈을 쫓아가는 법칙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골든 룰이라고 합니다. 골든 룰. 우리는 금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법칙을 우리가 황금률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황금률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쫓아가는 부자가 쫓아가는 돈의 법칙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법칙, 황금률이 여기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더 쉽게 풀어낸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니까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어떻게 남이 남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7장 가십니다. 신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2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율법서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분류하는 구약 성경 분류 체계에서는 이걸 율법서라고 하고 시편, 잠언 이런 것들은 지혜서라고 하고 나머지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거를 예언서라고 합니다. 선지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있잖아. 그것 전체가 가리키는 말을 한마디로 줄여. 그러면 이 말이야. 이게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 가장 중요한 원칙. 어떻게 하면 된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얼마나 쉬워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죠? 그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녹아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풀어내셨다고. 그리스도께서 간단합니다. 내가 어느 형제자매를 헐뜯고 비방하면 내가 곧그 비방과 원망을 다시 받을 줄 알라. 이게 뭐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저 형제, 저 자매를 더 위해주고 더 붙들어주면 그분이 나를 더 위해주고 더 붙들어주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이 말씀은 결코 형제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원망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대로 돌아오는데. 레위기 19장 다시 가십니다. 구약 175페이지. 요 근래에 요 레위기 19장을 아주 자주 인용을 해드립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서 18절 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구약 성경에 얘기한 황금률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8절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면 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원수를 갚지 말며 라는 이런 말씀들은 16절과 17절을 받아온 거예요. 16절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헐뜯지 말라. 또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요 말씀은 무슨 뜻이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웃을 해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개역 개정으로만 바꿔 읽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남에게 악을 행하고 이웃을 험담하고 하게 되느냐면 내가 이익 보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험담하는 거예요. 나랑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그 험담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반대로 돌아온 것이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니까 왜요 왜요 왜요?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내리신 황금률이 뭡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기 자신처럼 하라. 예수님 말씀으로 바꾸면 뭡니까? 무릇 내가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도 16절처럼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을 논단하고 험담하겠습니까? 그럼 그 험담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는데? 그 말이잖아요. 내가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가 다른 형제자매 험담하고 원망하고 비방하면 곧 내 스스로 나를 원망하고 비방하고 돌아오잖아요. 내가 내 이익을 위하여 이웃을 해하는 단계까지 가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내가 득보려고 하다가 반대로 내가 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라는 겁니다. 간단하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성경이 얘기하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9절 보십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지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여러분, 의미 설명 드린 대로 다시 읽으면 이런 뜻이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고 내가 좋은 사람과만 어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시하고 비난하고 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것은 뭐라는 것이에요? 그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죄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빼앗고 그런 것이 죄로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결코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생각에 서로 구분하려고 하고 파당을 지으려고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편 아닌 다른 사람 험담하고 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은 머리로까지는 듣는지 모르겠어요. 가슴으로 안 내려와요. 이게 죄가 아닌 줄 아니까.
그게 죄라고요. 특히나 여기 2장이 시작하는 첫째 줄에 형제들아라고 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형제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마어마하게 강조한 것이 10절,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0절, 11절이 가리키는 바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간음과 살인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하는 이런 것들이 죄인 줄 알지?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면 9절도 죄인 줄 알라. 9절도 죄야.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달라 하고 스스로를 구분하고 높이고 그런 사람끼리만 모이려고 하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비하하고 험담하고 원망하는 것 죄다.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지옥 가냐, 천국 가냐의 심판은 우리를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자유의 율법 밑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이 없다라고 가리키는 우매, 무지한 자들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심판이. 12절, 너희는 누굽니까? 이방인입니까? 구원받은 나의 형제들합니까? 나의 형제들아,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게 있어. 뭐와 뭐에 대해서 받아? 말도 심판을 받고 행함도 심판을 받을 것이야. 생사의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에 잘못됐던 그 언행 두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문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신약성경 20페이지 가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익한 어떤 말이라도 심판대에서 너왜 그런 말 그때 했니?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무익한 말이라는 이 뜻은 있죠. 온갖 쓸데없는 말입니다. 온갖 쓸데없는 말. 여기저기 비난하고 돌아다니고 확인되지 않은 루머 자꾸 퍼치려고 하고 남 험담하려고 하고 했던 그런 것들, 근거 없는 말들, 온갖 쓸데없는 말들, 나도 모르게 뱉었던 그런 말들,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왜 그때 그말 했냐? 답변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준비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예외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높든 믿음이 낮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다 합니다. 혹시 이 심판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략될 수 있지 않나요? 어림없는 생각하지 마라. 반드시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과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신문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말하고. 예?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이 말과 행동의 심판, 그때 가서 답변하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면제받는 방법이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오늘 마지막 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심판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기도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받지 못하고 내가 뱉었던 쓸데없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하나님이 심문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심판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심판대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지금 내가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라라는 겁니다. 그 말이 어디에 정확하게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 신약 9페이지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뭐하고 똑같아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언행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말과 행동에 대한 심판, 긍휼이 있는 심판으로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아버지께서 네 잘못을 용서하실 거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황금률은 이 세상에 살 때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뱉고 걸었던 말과 행동의 잘못됨,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도 통하는 황금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심판받기를 원치 아니하느냐? 그럼 살아있을 때 네 형제 자매 심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잘못한 게 맞아. 네 형제의 과실이 있어. 그래도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도 네 잘못 나중에 용서할 거야. 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황금률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부자가 쫓아가는 황금 만능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원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원칙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성령이 마음속에 있는 성도를 대할 때 이 마음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 험담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질책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보지 말고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그거 생각하면 죽게 하듯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체를 쓰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자아가 이끄는 방향대로 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속된 죄인의 속성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탁하신 황금의 법칙, 왕가의 법칙,
최고한 법칙, 곧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신 이 말씀을 가슴으로 간직하는 저희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저희의 생각과 행보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